안녕하세요. 벚꽃 구경은 잘 하셨나요? 이번 영상에선 꽃 수업하는 풍경들, 그리고 4월에 꽃 작업실에 있었던 따뜻한 이야기들을 담아봤습니다. 이번 한 주는 히아신스의 향기에 푹 빠져보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꽃다발은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의미로 선물하는 꽃다발이었습니다. 웨딩 부케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히아신스를 넣어 향기가 좋게, 그리고 길이는 전체적으로 조금 짧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릴 때는 마냥 생일이라서 좋았는데,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 생일에는 나의 탄생 축하에 앞서 낳아주신 부모님 생각이 더 먼저 나는 것 같습니다. 히아신스는 줄기의 특성상 이렇게 핸드타이드를 잡거나 물꽂이로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플로럴 폼에 꽂을 때는 줄기가 물러질 수 있어서 주의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꽃다발에는 히아신스가 딱 한 대 들어갔는데요. 히아신스는 한 대만으로도 그 뿜어내는 향기가 정말 강하고 존재감이 있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that no one else can carry this load. It's a train where I'm the only passenger on board. Oh, there is beauty to enjoy on this road. But even so, I still feel that I'm alone. I'm alone, I'm alone, I'm alone. Leave me stranded, I know how to handle it all on my own. Stranded, I know how to handle it all on my own. On my own. Ooh. 약간 이런 원데이 취미 어때요? 남자가 해 보기에? 완전 좋은데요. 남자애들이랑은 안 하지. 어 맞아, 데이트 스냅으로. 남자애들끼리는 안 하지. 무서워. 아니에요. 어 정말 솔직한 대답을 원해. 자연스러운. 아 이렇게 조금 더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이제 꽂으면 그만인데 이거는 화병에 꽂아서 조금 고정시키는데도 조금씩 움직여주고 하는 것들.
스타치스고요. 스타치스 연보라색과 이렇게 스타일링 장비를 같이 써보려고 사왔어요. 그리고 함께 써볼 약간 연보랏빛으로 염색된 염색 카네이션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꽃들로 만들어본 꽃다발이고요. 윗면이 플랫한 플랫 부케 또는 파리지앵 부케를 만들어봤습니다. 같은 톤으로 하트 모양의 센터피스를 만드는 수업도 진행해봤습니다. 이 하트 센터피스는 중앙에 초를 놔둬도 되고요. 케이크 대신에 보라색 캔들을 넣어서 생일 파티를 할 때 써도 좋을 것 같아요.